어서 오십시오, 영주님. 영주님의 유능한 비서 아델라잉입니다. 원정대 영지에 훈련소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물론 아직 원정대 영지가 생소하신 영주님들을 위해 저 아델라잉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원정대 영지 훈련소 활용하기. 먼저 새롭게 추가된 훈련소 기능은 원정대 내 캐릭터들의 전투 경험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랍니다. 전투 레벨 50 이상의 캐릭터라면 훈련소를 통해 전투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원정대에서 보유한 캐릭터 중 가장 높은 전투 레벨의 캐릭터를 기준으로 2레벨 낮은 캐릭터까지 훈련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영주님께서 60레벨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훈련소를 통하여 58레벨까지 다른 캐릭터들을 훈련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또한 훈련 중에도 레이드나 던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소를 이용한다면 보다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답니다. 원정대 영지 획득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영주님? 원정대 영지에서는 모험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더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답니다. 혹시 아직까지 원정대 영지를 얻지 못하셨다면 전투 레벨 50레벨의 달성과 베른의 모든 퀘스트를 완료 후 퀘스트 저널의 가이드 탭에서 서기관 태우의 초청장을 수락해보세요. 이후 퀘스트를 따라 루테란 성에서 열리는 영지 수여식까지 모두 완료하시면 평온한 영지의 노래를 획득하실 수 있답니다. 노래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제가 있는 원정대 영지로 입장해보세요. 처음 방문하신 영주님께는 저 아델라인이 원정대 영지에 대해 하나씩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멋진 영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답니다. 원정대 영지 다양한 기능 활용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영지를 성장시켜 보실까요? 훌륭하게 성장한 영지는 모험에 필요한 각종 재련재료와 배틀 아이템을 제작할 수도 있고 원정대 영지 선원들을 고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을 대신 수행하거나 여러 임무에 파견시킬 수도 있답니다. 특히 파견을 통해 획득한 인장들은 영지에 쓸 제작법과 제작 재료를 교환하거나 영지를 방문하는 무역 상인에게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재료를 모아 특별한 효과를 지닌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만찬이나 바베큐를 만들어 파티원들과 함께 전투에 유용한 버프를 나눌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영지 내에서의 활동은 관리 탭을 통해 운영하실 수 있으며 좋은 영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연구하고 영지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단, 영지 연구에는 골드 및 해적 주어와 함께 영지의 활동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영지민들의 컨디션을 생각하는 너그러운 영주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정대 영지 커스터마이징. 영지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답니다. 다양한 설치물들을 예쁘게 배치하여 다른 영주님들을 초대해보세요. 설치물뿐만 아니라 호감도 신뢰 이상을 달성한 NPC들을 거주시키고 드레스룸을 활용하여 의상을 선물해줄 수도 있답니다. 획득한 설치물과 의상들은 영지에 이로운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 영지 중앙에 있는 자택 관리를 통해 설정하실 수 있답니다. 원정대 영지 커뮤니티 기능 활용하기. 이렇게 훌륭하게 가꾼 영지를 자랑도 하고 다른 영주님들의 영지도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미 친구로 등록하신 영주분들의 영지는 커뮤니티 탭을 활용해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며 친구가 아니라도 정보창을 통해 영지로 방문을 하실 수 있답니다. 방문한 영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관심을 표시해보세요. 관심으로 등록된 영지는 영지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재방문도 가능하답니다. 많은 관심을 받을수록 영주님의 영지가 보다 널리 알려지겠죠?
언젠가는 영지님의 영지도 많은 모험가분들이 방문하는 영지가 될 수 있도록 저 아델라인과 영지민들이 항상 영지님을 응원하겠습니다.